대통령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중혈맹의 진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인지 알아볼 텐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나온 표현이 있으니 바로 북중혈맹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같은 공산진영이었고 한국과 미국처럼 동맹관계일 거란 막연한 인식이 깔려있지만 막상 중국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북중관계가 무슨 혈맹입니까? 중국 학자들의 일관된 반응인데요. 6.25전쟁의 중국식 표현은 한미원조전쟁 으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이고 북중혈맹이란 표현도 여기서 나왔죠. 하지만 북중관계 전문가인 션즈와 교수는 황미원조라는 표현을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돕는다는 건 결과적 진실일 뿐 애당초 중국의 의도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1950년 10월 정치국 긴급회의에서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소련에 있던 저우언 라이에게 보낸 비밀 정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북한 북 북부 지역을 확보해 중국 국방선을 압록강에서 평양 이북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파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펑더와이는 1950년 10월 13일 미군이 평양 원산에서 멈출 거라 주장했고 이에 마오쩌둥은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땅을 거저먹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참전했다는 거죠. 1961년 김일성과 저우언 라이는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로 사실상 이 조약은 사문화됐습니다. 1990년 중국 랴오닝 선양을 방문한 김일성이 덩샤오핑에게 러시아처럼 한국과 수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덩샤오핑은 2년 뒤 한국과 수교를 단행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 외무성 성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중국 내에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공습에 나서면 중국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죠. 또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1975년 4월 18일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만났을 때 김일성이 핵개발에 얼마나 들었는지 질문하자 마오쩌둥은 핵무기를 가질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붕괴했습니다.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도 북한은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꽤 됐지만 중국은 핵개발을 이어가던 북한을 외면하고 한국과의 교류만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이후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자 일본은 100년의 원수요,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북중관계는 주로 북한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중국을 적대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을 때 한국과 미국보다도 더 못 믿겠다고 한 쪽이 중국이었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북한의 진정성을 가장 의심하는 쪽인데요. 북한과 중국은 공산 이념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 차원으로 발전해온 적이 없었고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관계는 더더욱 아니죠. 북중관계는 각자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국은 이념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주력하느라 북한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핵개발을 골치 아파했습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을 보는 북한 주민들의 본심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국가였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 위기 이후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부 북한 주민은 여전히 한국과의 통일을 꿈꾸지만 식량 위기로 대다수 주민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들은 심지어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돼도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지금보다 나아만 진다면 괜찮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본심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대외무역의 90%를 점유했죠. 북한의 체제는 불안정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성장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걸 달갑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나면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북한의 노동당원이나 군인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대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문화된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라 중국은 즉각 개입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은 영토적 관심이 커서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벌여
가려왔고 북한이 매우 중요한 군사 전략상 요충지이기 때문에 잠재적 적국의 영향권으로 넘기지 않을 텐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중국은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죠. 미조카미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축복이자 저주로 북한이 미국과 대립하는 원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행위 강화로 북한 문제가 미중 쟁점 사항이 됐고 북한의 국제법 위반은 중국의 인내력을 시험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거란 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분명한 건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한반도에 큰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미조카미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되면 체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중국은 북한에 위성국가를 세워 체제 안정을 꾀할 거라 분석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70%가 휴전선에 배치돼 손쉬운 접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죠. 미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상하는 거라며 북진하는 군대와 남진하는 군대 사이에 실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전면 붕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중국의 북한 침공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동맹국으로 둘 거라 봤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두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국제적 충돌의 원충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중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싸울 때 미국은 북한을 함부로 침공할 수 없습니다. 전선을 늘린다는 리스크도 있지만 그보다 독립국가 침공에 대한 국제적 반발과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해서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봤고 이라크 전쟁은 동맹국들조차 고개를 저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면 미국은 북한에 마음껏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대미 군사 전략에서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셈이죠. 그리고 남북한은 모두 반중 정서가 있어서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두면 상관 안 하지만 속국이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은 자국을 무력으로 침공한 중국을 달갑게 여길 수 없고 남한의 반중 정서도 더욱 커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괴뢰 정권을 세우더라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괴뢰 정권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을 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각종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에서 제국주의를 미화하도록 교육 선전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면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한 과거를 부정하게 되죠. 또한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면 일본과 동남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상당한 구속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아주 큰 타격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친중 정부가 들어서는 건 이와 다른 문제죠. 오히려 북한의 중국과 밀접히 협력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건 현 체제보다 북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의 안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북한의 친중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상국가가 됐을 때 통일을 추진하면 한국이 져야 할 부담이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어느 한쪽과만 친하게 지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때인 건 확실한 것 같죠. 북중혈맹의 진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인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